어? 여긴 어디지? 거맹, 잘 됐구나. 나. 자, 이제부터 50억이 당첨되는 로또 번호를 알려줄 거야. 50억? 근데 넌 아빠도 머리가 멍청해 보이니까 꿈에서 깨면 홀라당 닦아먹을 뻔이야. 네 주변 사람들 엉덩이에 내가 그 로또 번호를 써놓을게. 에? 오야필 엉덩이에요? 그래도 명색의 로또 번호니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있는 걸 주실 순 없잖냐? 꽁꽁 숨겨야지. 어허. 일단 꿈에서 깨면은 네 엉덩이 붙였다봐. 알겠어? 그리고 아 맞다, 이건 너에게만 주는 선물이니 이 존재가 절대로 로또 번호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렴.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큰일이잖니. 아이 물론이지. 아, 저 혼자 부자 될 거예요. 그니까. 할머니 이제 가시죠. 네. 니하야 저번 해람제 빵댕이를 잘 먹으래. 빵댕이요 빵댕이, 꼭 빵댕이를 봐야 되는 거야. 빨리 오시죠. 빵댕이 할머니 감사해요. 저 꼭 부자 될게요. 어, 할머니! 로또 번호! 내 엉덩이를 확인해보자! 내 엉덩이를! 아니, 내 엉덩이에 정말 숫자가! 리아야, 밥 먹어! 아, 리아야! 파츠를 내리고 왜 네 엉덩이를 보고 있니? 어이, 엄마! 제 엉덩이 좀 보세요! 안 보고 싶거든! 맞다.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로또 번호 말해주지 말랬지. 여보, 밥 드시러 오세요. 아 여보, 나 엉덩이에 이상한 게 있어. 어? 리아랑 똑같은 말을 하네. 아침부터 더럽게 왜 그래? 혹시 치질 말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잘 봐봐. 쓱. 아이 봐봐. 아이 뭐야 이거 진짜. 나 이거 숫자가 써있어 숫자가. 여보 갑자기 바지를 왜 내려. 밥 먹는데 엉덩이를 바지를 쏟아내는 거야 뭐야. 아니 신정하고 내 엉덩이 좀 봐봐. 어? 17? 이게 뭔데? 아 나도 몰라. 일어나고 씻고 거울 봤는데 엉덩이 이렇게 썼었어. 아니 할머니 말이 진짜였어. 내 주변 사람들 엉덩이에 당첨 번호가 17. 아, 그 숫자가 뭔데? 똥싼 횟수라도 적어놓은 거야? 아, 나도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. 도대체 이게 뭐야?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아. 엉덩이에 숫자가 써진 것 뿐이잖아. 큰일도 아니네. 엄마, 그리고 그 말이 두 명한테도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. 어? 뭐? 엉덩이에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엉덩이 숫자? A few moments later. 없는데? 우린 없어. 리아, 너 아빠 잘 때 엉덩이에 그린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내 엉덩이에 왜 이렇게 큰 숫자가 써 있는 거야? 아, 좀 내려 다시 봐야겠어. 이거 문신 아니야? 아니, 뭐야?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그려놨어? 내 엉덩이 11, 아빠 엉덩이 17. 그리고 다음 번호는 어디 있을까? 고마리, 엄마는 숫자가 없다고 그랬고. 야, 얘들아! 리아야, 좋은 아침. 하이. 뭐야 리아야, 어디를 보는 거야? 근데가 잠깐 엉덩이 좀 봐도 될까? 어? 내 엉덩이를 왜? 잠깐이면 돼. 잠깐이면 되니까 가만히 좀 있어. 보인다 보여. 30, 50억이 눈앞에 있다.
16대야. 왜? 등짝. 등짝을 보자. 오지마. 오지마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등짝. 등짝을 보자. 싹. 21. 그러면 나 11, 아빠 17, 댕댕이는 30, 신욱대는 21. 로또 번호는 총 5개를 맞춰야 하니까 딱 한 숫자 남았어. 한 명의 엉덩이만 더 확인하면 된다. 내 숨결이, 내 숨결이. 내 숨결. 얘들아, 여기서 엉덩이 보여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. 미, 니아야 드디어 미쳤어. 아유, 아침부터 왜 저래 진짜. 엉덩이를 순순히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지. 어쩔 수 없군. 카미나리의 교크, 이치노카타. 엉덩이 쏜! 없잖아. 이 변태야, 이런 짓을 여자애들한테 했다간 너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. 맞는 말이군. 다음번에 여자에게 있다면 꽤나 위험해지겠는걸. 충고 고마워. 그럼 이만. 넣어줘. 아침 일찍 등교해서 조용히 여기서 창문을 바라보는 게 정말 좋다니까. 저 아가씨, 응?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? 냄새. 빨리 다녀와. 나랑 친한 수지가 분명 번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100%. 그래, 아이스케끼를 하는 거야. 2000년대 중반 무렵까지는 그저 상당히 짓궂은 변태스러운 장난 정도로 인식되던 행위지만 시대의 흐름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엄연한 범죄 행위지.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이스케끼를 한 뒤 유쾌한 적 장난이 적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야. 아이스케끼! 너 미쳤어? 보였다! 보였어! 아가씨, 괜찮으십니까? 이 녀석이! 마지막 번호는 33이야. 33이었어. 이 녀석 완전 변태야. 경찰에 신고하시고 평생 콩밥 먹이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엉덩이 숫자가 있다니까요. 이 녀석 정신병원을 보내버리겠구만. 아유, 단단히 맛이 갔어. 아니요, 저 로또만 사게 해주세요. 제가 번호를 알고 있어요. 네. 로또? 오늘이 당첨날이긴 한데 한번 볼까? 안녕하십니까. 1124회 당첨번호는 12, 17, 30, 21, 33! 헐! 정말 로또 5개의 번호가 다 맞았어! 아니 무슨 소리니? 로또 번호는 6개야! 네? 마지막 번호는 35입니다! 6개였다고? 35?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? 맞아! 그 꿈속에 할머니 엉덩이에 35가 있었어! 안 돼! 사부동생님, 교우님, 기수님, 메테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석이님, 고재미신님, 동희님, 일진지표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지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둥이님, 수경님, 승지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면허지호님, 황건님, 전국여행자님, 다하리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우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현님, 니킹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태님, 지은님, 노다사용주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원님.